아니 뭐라고? 치아보험 대표 상품인 라이나 생명 치아보험이 도처치료 임플란트가 150만원에서 10월달부터 100만원으로 축소가 된다고? 빨리 가입을 해야 되겠는데? 빨리!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저 보험왕이요 2018년부터 시작해서 횟수로 7년 동안 유튜브를 찍으면서 지금 영상이 4,500개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영상을 저 보험왕이 많이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 보험왕 하면 치아보험, 치아보험 하면 치아왕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치아보험 지난 7년 동안 유튜브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드렸고 또한 나중에 가입 이후에 보험금 청구나 사후 보상관리도 저 보험왕이 꼭꼭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아보험의 대표 선두주자 어디 회사일까요? 바로 라이나생명이에요. 라이나생명 같은 경우는 보험료도 저렴한데 보철치료죠. 특히 보철치료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중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임플란트. 이 임플란트 담보가 지금 현재는 15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웬일이야. 10월달부터는 임플란트 담보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0만원 삭감된 금액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많은 구독자, 시청자, 계약자분들이 치아보험 가입하고 90일이라는 면책기간 지난 다음에 보험금 청구하고 해지하는 사례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마진 없이 정말 역마진 손해율이 엄청나기 때문에 치아보험으로 어떻게 보면 라이나 생명이 급성장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손해율이 높다고 치아보험을 상품 판매 중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담보를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행히도 크라운이나 인네이, 온네이는 축소된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3-4년 전에는 우리 라이나 생명 임플란트 담보가 200만원까지 가입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차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150만원. 지금은 어떻게 가든 허리띠 졸라매고 150만원 유지하려고 했으나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90일 면책기한 지난 다음에 보험금 받고 해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별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철치로 150에서 100만원으로 10월 1일부터 축소가 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 제 영상 보신 우리 많은 4만 명 이상의 구독자분들 치아보험 가입을 한다고 하면요 9월달 앞으로 2주 채 남지 않았습니다. 보철치료 우리 지금 손해보험 쪽에서는 100만원으로 축소된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150만원 200만원 가입이 되는 회사들은 이젠 별로 없어요. 그런데 라이나 생명 보험료도 저렴하고 특히 보험금 청구 시에 조사가 한 번도 안 나가고 보험금 지급 잘 주기로 정말 편하고 정말 브랜드 좋고 유명한 회사 바로 라이나 생명. 정말 아쉽게도 10월 1일부터는 치아보험의 대표 상품인 임플란트 담보가 150에서 100만원으로 축소가 될 예정이란 겁니다. 자, 저 보험왕이 신문기사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기사에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랫동안 치과에 가지 않는 김모 씨는 최근 잇몸이 붓고 치아가 시려 치아보험을 알아보고 있다. 충치치료에 쓰이는 인네이, 크라운, 개당 수십만원이라는 치료비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던 와중 김 씨는 지인으로부터 여러 개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중복해서 가입을 했다는 내용이죠. 3개월 뒤에 해지하면 오히려 이득이라는 얘기를 듣고 고민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요 일부 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 등의 이유로 치아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A손해보험사는요 21년도 치아보험 판매를 중단한 후에 상품 출시 계획이 없다고 나와 있고 B보험사도 지난해 4월 보험 대리점에서 치아보험 상품을 판매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자,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부담이 커져 치아보험 판매를 중단했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사가 적자인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치아보험의 월 보험료는 거의 3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비싼 거 5만원, 6만원 정도 나와요. 치아보험은 보험금 보상을 제외하는 면책기한이 최소 3개월, 90일이라는 거죠. 보험업계는 손해율을 개선하고자 면책기간을 뒀지만 가입자가 치료 보상을 받은 뒤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손해율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료에 비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커졌기 때문이란 거죠. 그래서 한 관계자는 치아보험은 보통 어떤 치아가 아플지 미리 알고선 가입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보험금 지급 요건을 갖추면 치료를 받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만 커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2020년도 22,933명에서 21년도 24,116명, 2022년도 24,241명 순으로 조사됐다. 자, 치아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한국신용정보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가입자는 16년도 297만 건에서 19년도 약 444만 건이다. 그래서 라이나 생명은 국내 최초로 치아보험을 출시해서 지난해 15주년을 맞아서 누적 가입자가 300만 명. 정말 어마무시하죠. 하지만 보험금 지급액은 2조를 넘기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치아보험이 지금 별 재미를 못 보고 보험회사가 손해율이 엄청나기 때문에 앞으로 치아보험 점점 보장 내용이 축소될 예정이고 이젠 중복가입, 어깨 누적도 한도를 줄일 예정입니다. 저 보호망이 8년, 9년 전에 치아보험 7개 가입하고 2,400만원 받았다는 컨텐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영상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고 저 보호망 또한 치아보험으로 정말 똑똑한 재미를 봤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재미도 못 보고 보험료도 비싸졌고 한도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정말 아쉽게도 앞으로는 치아보험 담보가 많이 축소될 예정이고 또 치아보험으로 보험금 청구하면 조사가 타이트하게 나갈 예정이란 겁니다. 그래서 10월달 대대적으로 축소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중에 치아보험으로 많은 혜택 받으시라는 의미에서 저 보호망이 토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호망이 한주평은요, 치아보험 앞으로 전설이 될 보험 1순위, 그 전에 미리미리 가입하세요. 가보.